자, 여러분들께서 유니티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실 때 URP라는 항목을 한번 봤을 겁니다. 자, 요즘 URP, 자, 유니티에서 주력으로 이제 미는 템플릿인데요.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기존에 있는 그 빌트인과는 달리 구조를 한번 개편을 해서 훨씬 더 이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면서 뭐 그에 따라서 또 이제 다채로운 이제 그래픽을 그릴 수 있다.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빌트인 렌더 파이프라인보다는 뭐 아름다운 그래픽, 멋진 그래픽을 조금 더 수월하고 쉽게 만들 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자,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빌트인 모델들을 URP에 갖다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? 아이고야. 자, 이렇게 모델들이 다 하나같이 깨진 모습을 보여주겠네요. 그래서 재질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젠타 분홍색으로 표시가 된다고 하네요.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해결해 봅시다. 자, 유니티 2020 버전 이하는요, 위에 에딧 메뉴로 들어가신 후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렌더 파이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. 자,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이라는 메뉴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, 자, 그런 다음에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매테리얼 그리고 인 URP 매테리얼 기능을 실행시켜 주면 되겠습니다. 자, 프로시드만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멋지게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었네요. 자,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야 할 점은요, 그 빌트인에 있는 이 스탠다드 쉐이더가 URP의 릿 쉐이더로 바뀐다는 것입니다. 자, URP 버전이 많이 올라간 2021 버전 이후부터는요, 자, 윈도우 그 다음에 렌더링이라는 메뉴로 들어갑니다. 그럼 여기에 렌더 파이프 컨버터라는, 네, 새로운 변환기 메뉴가 있는데요. 자, 이걸 누른 다음에 항목 중에서 빌트인 투 URP로 선택하신 후, 자, 항목 중에 매테리얼 업그레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. 자, 그 옆을 체크하신 후,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이니셜라이즈 컨버터즈라는 버튼을 눌러서, 자, 항목들을 리스트에 올리고, 자, 그런 다음에 자,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컨버트라는 걸 누르게 돼서 이렇게 이쁘게 다시 자동 변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참 쉽죠? 그래서 이 매테리얼, 이 쉐이더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자, 쉽게 이 URP 환경에 자,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. 네, 그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빌트인에서 URP로 이제 모델링을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, 자, 우리는요, 이제 빌트인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URP에서 또 이제 좀 더 멋있는 그래픽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. 자, 하지만 이게 만능 아닙니다. 자, 여기 나무 오브젝트가 지금 하나 있는데요, 이거를 한번 자동 변환 해보겠습니다. 근데 이건 지금 변화가 없죠. 자, 왜 그런가 하니, 자, 매테리얼을 보게 되면은 그 자체 내에서 새롭게 짠 커스텀 쉐이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동 변환에 들 수 없다.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가장 빠른 방법은 이제 지금 현재 URP 버전에 호환이 되는 이제 다른 커스텀 쉐이더로 이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. 아니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 현재 이 고장난 이 커스텀 쉐이더를 직접 수정을 해서 자, 고칠 수밖에 없겠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마젠타 색깔로 이제 깨지는 이 모델링들을 다시 원리대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어떠셨나요? 앞으로는 제 강좌도 이렇게 URP 환경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니까요, 자, 같이 한번 네, URP 세계에 자, 발을 한번 들여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